오늘 넥센의 선발은 브리검 투수입니다. 시즌 5경기 1승 2패 3.90의 평균 자책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4번 타순에서 타율이 4할 1푼 7리거든요. 3구 때렸습니다. 유격수 김한성 1루에. LG가 1회에 이어서 2회도 선두 타자가 1루 베이스를 밟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유강남 선수입니다. 투수 앞당볼 브리검 잡아서 1루 먼저 선행주자 그리고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자 1루에서 세이브냐 아웃이냐를 판독을 요청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웃으로 원심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브리검의 판단 상당히 좋았고 김하성의 연결력 굉장히 재빨랐습니다. 이번에 또 타자 주자마저도 아웃이 되면서 자 김용이 끌어당겼고요. 오른쪽 윙수 잡아냈어요. 볼카운트 1&2 떨어지는 공에 헛스윙 삼진아. 오늘은 맥이 계속 끊어지고 있고요. 예. 2&2에서 헛스윙 삼진 아웃. 연속 삼진 브리검. 투아웃 1루 이닝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윙 2루 뜁니다. 2루에서 태그 아웃입니다. 2루에서 태그 아웃. 자 LG가 역전 찬스를 맞고 있습니다. 원아웃 2루입니다. 타석의 9번 타자 강승호. 초구 타격 3루수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그 사이에 2루 주자는 3루까지 이동을 합니다. 지금은 장영석 1루수가 판단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은 공이 오는 주자가 오는 타자 주자가 오는 길목에서의 이 캐칭이기 때문에 베이스에 연연하지 않고 처리를 잘한 것 같아요. 타구를 바라보고 쫓아가기 때문에 깨쩍 떨어지는 공에 핫스윙 삼진 아웃. 자, 그러나 핫스윙 삼진 아웃. 결국 몸쪽으로 이겨냅니다. 예. 예. 풀카운트에서 좋은 공 던졌네요. 삼진 아웃.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공을 던져줬습니다.